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나와서 저녁에 준비해놨던 캐리어에 이제 마지막 짐 싸고 정리하고. 그리고 윤희는 아침을 잘안 먹고 다녔어요. 배가 아프다고. 너는 먹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먹어라 했는데 그래도 안 먹는다고. 그래서 밥은 못 먹이고 그걸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처음에는 이제 살아 구조됐다니까 저희는 데리러 내려가는 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그 5시간 동안 그 진도체육관까지 내려가는 동안 이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저는 구조가 아니다. 뭐 190, 100몇 명만 구조했다. 막 이런 거. 우리나라 그 사고수습 체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아,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이런 거. 처음 사고 난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윤희 아빠도 그랬거든요. 전화로. 괜찮아, 우리나라 해경이 어떤 해경인데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 아무것도 정말 저희도 이 있기 전까지는 사회가 이런지 이렇게 이런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런 거 몰랐잖아요. 모르고 살았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좀 관심 좀 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기사나 뭐 이런 걸 찾아보면 그런 말을 할수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청문회까지 했지만 거기서도 조금씩 의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책임 회피, 떠넘기기. 선장한테만 총알받이를 시킨 거고, 1, 2, 3장한테만 그렇게 저기 해버렸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는 왜 이런 사고가 나야만 했는지, 왜 구조를 못 했는지, 이런 걸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우리 같은 이런 아픔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다, 아닌가요?